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싫다는 이유로 주택가 다섯 곳에 불을 지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엉뚱하게도 피해를 본 분들은 방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영세 서민들이었습니다. 이현준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. 오늘 새벽 2시, 36살 김모 씨가 지나간 자리마다 불이 났습니다. 김 씨는 트럭에 실려있던 양파와 감자를 시작으로 리어카, 오토바이, 차량, 쓰레기 더미 순으로 불을 붙였습니다. 불과 반경 300m 거리 안에서 모두 다섯 군데에 불을 질렀습니다. 시간도 3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. 김 씨가 지나간 골목입니다. 좁은 길에다 다세대 주택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. 남들이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그래서 술김에 방화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. 하지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영세한 서민들이었습니다. 트럭에 실어놓았던 양파와 감자를 모두 잃은 46살 홍희선 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.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인데 한 달에 150 벌기도 힘든 상황에서 물건값 150만 원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이현준입니다.